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실적 경고에 이 나스닥이 2.3%가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스냅 주가가 40%가량 빠지면서 나스닥도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2,000선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3,95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7%와 6%대 하락을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만 달러 밑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현재 8주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2011년 8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3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을 보이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리퍼리움과 테조스, 카바와 이더리움 클래식 등인데요. 다만 이 상승률 1위를 했던 리퍼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들어낸 이 양봉의 절반 정도를 결국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희망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강세 다이버전스가 출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8주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기준의 대형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다이버전스는 지난해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시적인 환경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만 대규모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시세 움직임과 상대 강도 지수 RSI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건 주로 추세가 바뀌는 걸 암시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만약에 이 단기 반등이 시작이 되고 3만 7천 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면 200일 이평선과 가까워지면서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락 추세 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2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M 매니지먼트는 최근 이 주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현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고 국제 정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이 소비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소비 위축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미 증시와 비트코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25일 있을 이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미 재무장관의 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이 디폴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트론이 지난 일주일간 10% 랠리를 보였습니다. 시총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3세대 대표 이 블록체인 트론이 암호화폐 약세장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10%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 트론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몇 주 동안 0.07에서 0.08달러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집 단계를 통해서 이 매수세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0.08달러의 이 저항대를 넘어서 0.825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 기관과 적격 투자자 겨냥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인 크립토 파이낸스는 트론 블록체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트론이 지금 같은 이 하락장과 횡보장 속에서도 가격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미 군수업체가 파일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주에서 블록체인 노드 호스팅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 미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과 파일코인 재단이 곧 오픈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우주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와 파일코인은 이 IPFS 노드를 운영하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위성들을 좀 식별을 해서 해당 플랫폼의 요구를 좀 파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주에서 작업할 준비가 안 된 노드들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사의 프로그램 개발 담당
부장인 조 랜더는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새로운 우주 경제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이 위성과 위성 사이에 연료를 보급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지구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주상에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일코인 측에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시도하고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